홍익학당이 열린 지 한 15년 됐죠. 이 대승을 처음부터 작정하고 연 학당이라 이름이 홍익학당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는 화엄경 강의도 다 지금 대승에 초점을 두고 있고, 저 누가 욕하는 분들도 많죠. 소승 수행 좋아하신 분들은 제가 입만 열면 소승이란 말도 싫어요. 거기는 비하 발언 같잖아요. 소승 혐오 발언이다. 소승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아무튼 제가 대승을 표방하는데 소승을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소승이 비하 발언이 아니에요. 단순한 비하 발언이 아니라 대승 소승 해야만 뭔지 알아. 이 수행들이 어디서 지금 갈라지는지가 나와요. 왜 대승이라고 하는지 이유가 다 있어요. 아, 니네 거는 저열해. 그러니까 저열하니까 소승이야. 이게 아니에요. 잘 아시지만 예. 현상계와 이 절대계를 구분해서 참나의 세계로 들어가고 끝내겠다는 게 근본적인 소승 가르침들이에요. 왜 소승이냐? 참나에 들어가는 건 나 혼자니까. 그런데 대승이라는 거는 현상계 전체를 긍정하면서 현상계 모두가 나의 참나의 작용이다라고 보면서 이 모두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각오거든요. 그래서 크니까 스케일이 크니까 대승이라고 하는 거고 스케일이 작으니까 자신의 열반만 추구하니까 소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거기는 뭐 못났다는 의미로 소승이 아니라 지금 구제의 대상이 스케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서로 그걸 뭐라고 구분해요? 더 스케일이 큰 사상과 스케일이 작은 사상을. 그래서 이 소승 대승 용어도 제가 쓰는 거예요.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안 쓸 수가 없는 게 그렇게 구분 안 하면 어떻게 구분을 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상자부 불교라고 불러달라. 이런 분도 있어요. 대승에서 소승이라고 자꾸 까는데, 소승이라고 하지 말고 상자부 불교라고 불러달라. 그런데, 오해하시는 게, 대승에서 소승이라고 부르는 건요, 부처님 초기 불교부터 지금 소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아함경이 초기 불교 경전입니다. 상자부 불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육성 가르침이지 상자부, 본격적인 상자부 불교의 가르침 자기들이 또 해놓은 구사론이나 뭐 있다고요, 경전들이. 그러니까 아함경이나 니까야는 부처님 원육성입니다. 그거를 대승에서는 소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승의 범위가 단순히 상자부 불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자부는 그 뒤에 부파 불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파 불교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승에는 석가모니 당시의 가르침 중에서도 아함경이나 니까야 가르침까지 다 지금 소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착각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더러 소승이라 그래? 하는데 분류상 대승이 그 전에 석가모니가 가르치신 거건 그 뒤에 부파불교건 열반에 들어가서 끝내자는 거를 다 소승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소승불교 대신 상자부불교라고 해주세요. 그것도 안 맞는 말이고 부파불교에 상자부불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중부 뭐 상자부, 뭐 설일체유부, 경량부 어마어마하게 찢어져 있습니다. 거기도 다 사실은 소승이에요. 지금 대승 관점에서. 왜? 모두 자신의 열반을 궁극의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소승이라는 개념 다른 종교에도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신과의 합일만으로 끝나겠다고 주장하는 힌두교, 브라만과의 합일로 예, 결론을 내겠다. 그거 소승이에요. 대승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학문적 기준이라고요. 지금 나 혼자 해탈을 추구한다. 소승. 일체 중생을 나랑 둘러보지 않고 나만 해탈을 아예 추구하지 않고 일체 중생 모두의 구원을 추구한다. 대승. 이 구분을 자꾸 해석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욕먹어도 소승 대승 말을 쓰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어느 한 문파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학문상의 분류 기준이지. 근데 기분 나쁘다고 바꿔달라. 본인들은 안 쓰시면 돼요. 근데 뭐 남이 쓰는 것까지 뭐라고 시비 걸지 마시라. 예. 관점이 다른 거니까. 예. 그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이 얘기 꺼내면서 자연스럽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승불교 쪽에서 오늘 소승과 대승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초발신 공덕품이라는 게 일지보살의 경지를 말한 건데 일지는요 진짜 대승에 입문한 경지예요. 그 전에는 대승의 보살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일주보살이나 다. 그런데 일지보살에 이르면 진짜 대승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제가 주장하는 대승의 보살도에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한 격이에요. 그래서 소승과 대승의 구분은 항상 제가 강조하게 될 수밖에 없고, 대승의 본맛도 오늘 유교 경전까지 겸해서 유교와 대승 불교를 보면서 대승이 뭔지에 대해서도 더 자명해지시는 좀 시간이 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지금 소승불교 공부하시고 니까야나 이런 팔리어 경전들 번역하시는 분들이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게, 소승, 아, 우리는 뭐 소승 아니다라고 하시니까 뭐 아무튼 그분들 주장대로 상자부 불교라고 보건, 제일 무난한 말로 지금 남방불교, 현재 열심히 그 돋닦고 있는 저기 남방불교 분들의 그 입장에서 이분들이 말하는 추구하는 열반이 뭔지 이걸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니까야를 자꾸 번역하고 있어요.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잔차 스님 강의도 해드린 거예요. 지금 남방불교 태국의 최고 고승들 아잔차 그 스승이 되는 그 아잔문 이런 분들 가르침 안에서 공통적으로 참나에 대한 우리랑 공통된 입장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분들의 실천적 수행은 또 날려버리고 갑자기 니까야를 번역한 부처님 원육성을 번역할 때 무조건적으로 열반은 실체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접근해서 번역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번역 때문에, 이런 연구가들 때문에 자꾸 참나론을 공격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나, 주인공 사상을 공격한다는 거 뭐냐면, 우리 민족의 불교가요, 불교 들어온 이래 참나불교 주인공 불교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불교 전체를 날려버리는 시도예요. 원효도 헛것받고 경어도 망상이었고 지금 다 헛지랄했다는 거예요. 지금 참나 주인공이 없다. 부처님의, 그러니까 참나 주인공은 없는 거다. 그 근거로 부처님의 열반은 실체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 말장난들을 자꾸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깨달을 수 없죠. 부처님 원육성에서도 확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열반이라도 얻겠어요. 열반도 못 얻는 가르침을 만들어버린다니까요. 부처님이 생을 걸고 얘기한 게 지금 탐진치 버리고 이 육군의 세계, 탐진치 세계 버리고 열반에 도달하라. 이 열반에 가면 여기는 불생불멸의 세계다라고 니까야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불생불멸을 개념적으로 자꾸 그냥 개념의 유희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이런 건 따로 어떤 세계가 있는 게 아니다. 따로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냥 탐진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다. 탐진치 없는 상태를 경험을 못 해봤으니 그게 어떤 세계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막 짓거리는 겁니다. 아무도 못 가요. 탐진치 없는 세계에 아무도 못 갑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부처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식탐 때문에 밥 드셨어요. 식탐. 탐욕이 있으셨나요? 아니 배고프다가 탐욕이죠. 배고픈데 채워야겠는데 이게 탐욕입니다. 부처님이 막 먹을 거에 환장하셨다는 게 아니라 배고프시다가 탐욕이에요. 빨리 밥을 안 넣어주면 몸이 긴장되는 게 분노고, 이해되세요? 딴 생각 못하고 밥 먹어야지 생각나는 게 어리석음이고, 지금 큰 생각해야 되는데 시야가 좁아져서 밥 어떻게 먹지? 요 생각하고 있는 게 어리석음이고, 탐진치는 현상계 안에서 멈추는 적이 없습니다. 작동을. 그게 현상계니까. 탐진치의 세계가 현상계예요. 이거 없으면 현상계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계셨던 부처님이 다른 세계에 사셨던 분이 아니에요. 영혼으로는 열반의 세계에 사셨겠지만 몸은, 오은은 여기 현상계에 계셨기 때문에 탐진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탐진치에서 벗어난다는 게 뭔지 정확히 모르니까, 이론으로 추구하니까, 이론으로만 연구하니까 열반도 날려버리네. 열반도 상상 속의 열반을 추구하고 계신. 안 그래요? 탐진치 있는 그대로 우린 열반을 증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에 나온 모든 아라한들은 대부분 보름에서 일주일에서 보름 사이에 아라한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도 부처님 만났으면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면 아라한 됩니다. 빠르면. 근데 여러분이 탐진치가 다 없어져서 아라한 됐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기 경전의 아라한은요, 더더구나 몰라요. 근데 지금 아라한은요, 엄청난 경지처럼 묘사되는 건 상자부에서 이쪽 부파불교에서 만들어놓은 이론상의 아라한은요, 이게요, 대승에서 12지급으로 만들어놨어요, 아라한을.
이론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해되세요? 부처님 때는 그냥 실존적 문제예요. 바로 아라한 만들어줘요. 아라한 알겠지, 뭔지 알겠지. 예, 예 하고 끝났어요. 와서 보라, 시간도 안 걸린다, 바로 된다 해서 바로바로 아라한을 만들어줬는데, 부파불교 때 오면 이론으로 아라한을 만들다 보니까 12지는 되는 경지가 아라한이 돼버렸어요. 이론상으로 전개하다 보니까 완벽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아라한이. 그래서 이게 여기에 반발하고 대승불교들이 나온 거예요. 이론상의 아라함과 실제 아라함이 맞지도 않아요, 실제로. 맞지도 않는 데다가. 그럼 사기죠. 맞지도 않는 아라한 이론을 주장하면서 실제 아라한들 하는 짓은 이것만 못한 봤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 경전 봐도 그런 경지는 아니었거든요, 아라한이. 그러니까 아라한을 거의 부처님급으로 만들어 놓은 게 부파불교 세운 짓입니다. 요거를 날리고 여기에 장점을 수용해서 다시 정립해서 내놓은 게 보살도예요. 그런 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진짜 아라한의 경지는 일주보살 정도밖에 안 된다. 일지, 이지 밟아 올라가는 진정한 보살의 단계가 다시 정립돼야 된다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분들마저도 열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았단 말이에요. 부파불교에서도 열반, 그런 무위법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세계예요. 불생불멸의 세계. 이게 이 선불교의 주인공하고 똑같아요. 이거를 지금 안 받아들이는 분들이 자꾸 니까야 번역하면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요 두 자료는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니까야에서 발견된 이 참나론이에요, 참나론. 아트만을 비판했다랑 다른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힌두교인들이 아트만에 대해서 막 짓거리는 것들은 석가모니께서 비판하셨어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말한 열반이 뭔지 들어보시라고요. 이 의식은, 이게 열반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볼 수도 없고 무한하고, 무한하다는 건 생멸이 없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건 현상계 것에는 붙지 않습니다. 왜? 제법은 무상하니까. 자, 제법은 무상해요. 여기는 무상한 세계입니다. 지금 무한하다라고 한 거는요, 열반에만 해당됩니다. 이 번역자들도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기 어떤 분이 번역해놓은 걸 이걸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의식이라는 건 의식 식별이에요. 식별. 지금 이 자리는 의식이자 식별의 자리인데 원문이 그런데 원 단어가 이 말을 쓰기 싫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 어떤 분은 열반의 그런 경지는 열반의 경지는 볼 수도 없고 무한하고 모든 곳에서 빛이 난다. 모든 곳에서 빛이 난다도 마음에 안 드니까 다 고쳐놨더라고요. 단어를 막 전혀 틀어가지고 고쳐놨어요. 모든 곳에 빛이 난다가 싫은 거예요. 열반이 모든 곳에 빛이. 자기가 싫다고 경전을 바꿔놔요. 지금. 가서 찾아보세요. 니까야. 이 이름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디가 니까야. 깨왔다 경. 이런 거 찾아보세요. 심심하시면 찾아보세요. 깨왔다, 깨봤다. 뭐 이런 경. 발음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런데 분명히 원문에는 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별, 의식. 의식은 볼 수 없고 무한하고 모든 곳에서 빛난다. 이 말을 감당을 못 하겠으니까 분명히 이 묘사는 열반에 대한 묘사인데 해가지고 이 의식을 열반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모든 곳에서 빛이 난다. 이 말도 틀어버려요. 그런데 아쉽게도 맞지마 니까에 또 나와요, 이런 말이. 밑에 보세요. 특징도 한계도 없이, 즉 무한하다는 겁니다. 볼 수도 없고 무한하고 모든 곳에서 빛나는 의식이 있다. 이 말이 또 나와요. 다른 경전에서도. 이쯤 되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아시겠죠? 석가모니는 열반을 뭐로 보고 계셨어요? 의식으로 보고 계셨어요. 의식. 빛나는 의식. 예전에도 한번 제가 아미탁 정토 강의할 때 읽어드린 또 거 있어요. 거기에서도 석가모니께서 뭐라고 했죠? 빛나는 마음은 빛나는 것이다. 앙구따라니까야.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은 빛나는 것이고 여기에 바깥에서 번뇌가 들어오는 것이고 또 이 빛나는 마음이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 빛나는 마음에 대해서 석가모니는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열반이 아니라고 보고 접근하면 다 석가모니 이론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석가모니 이론의 결론은 열반입니다. 왜냐하면 탐진치 얘기하러 오셨겠어요? 탐진치에서 벗어나자고 얘기하러 오셨으면 열반만이 탐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물건인데 열반에 대한 설명을 개판으로 해버리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탐진치에서. 석가모니께서 아무리 설명을 잘해주셔도
뒷사람이 틀어버리면 아무도 못 가는 거라고요. 보세요. 의식은 볼 수 없고 무한하고 모든 곳에서 빛이 난다. 여기에서 지수 아픔은 견고하게 설 수 없으며 이 자리에 자 석가모니의 말씀 따라가 볼까요? 이 열반의 자리에는 지, 수, 화, 풍 이걸 사대라고 합니다. 네 가지 이 큰 원소들 땅, 물, 불, 바람이 존재하지 못한다. 이 사대가 뭔지 아세요? 오온 중에서 색입니다. 색. 색 플러스. 그럼 뭐지? 그 다음에 수, 느낌, 상, 생각, 행, 뭘 행해야겠다는 의지, 식, 식별. 자, 식별이 하나 또 나와요. 지금 이것 때문에 틀어진 거예요. 이놈도 식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온 중에 이게 현상계를 구성하는 오온인데 이게 제법이죠. 제법, 무상한 제법. 우주에 존재하는 마음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색수상의식. 일체는 마음이 만들어내거든요. 석가모니 입장에서도 그렇게 분명히 말은 안 하셨어도 일체가 마음이 만든다. 유심조의 법공돌이는 안 하셨어도 이야기를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일체가 뭐냐니까 안이비설신의 육군의 작용밖에 없다. 일체는. 그 소린 뭐예요? 일체는 내 마음 작용밖에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법공을 천명 안 하셨어도 아공을 주로 얘기하셨어도 이해되시죠?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얘기만 주로 하셨어도 석가모니는 명상을 통해서 뭘 체득하셨어요? 일체는 내 마음에 내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는 내 마음의 작용, 육군 작용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히 경전상 밝히고 있습니다. 그 각주에 들어있어요. 좀 이따 볼게요. 자, 그러니까 현상계, 내가 경험하는 현상계, 여러분이 경험하는 현상계는 지수와 풍의 색깔과 오감, 이건 오감의 영역입니다. 오감과 색깔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소리, 냄새, 맛 이런 게 있는데 색깔로 대표한 거예요. 이 물질들, 이 색깔과 거기에 대한 느낌과 여러분의 그 느낌과 좋다 싫다 느낌과 저것은 지다, 물이다, 땅이다, 바람이다 하는 바람은 어떤 거다 하는 이 생각과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는 여러분의 마음, 그러니까 피하고 싶다 아니면 다가가고 싶다는 의지와 이 모든 과정을 색수상행식에서 일어난 여러분의 모든 과정을 나는 지금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렇게 좋다고 느끼고 있고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라고 식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식별해요.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식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에고 차원의 식별이죠. 이건 오온의 식별은 이거를 아르마리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열반 차원에서 의식의 식별은 이거는 지금 이 순수의식이란 말이에요. 초의식이고. 그런데 그동안 열반은 실체가 아니네. 참나는 없네. 참나가 뭔데요? 주인공이 뭔데요? 불교에서. 공적 영지요. 텅 비어있는 영지, 식별작용. 텅 비어있는 인지작용입니다. 텅 비어있는 순수한 인지작용. 즉, 색수상행식 차원에서의 식별작용이 아니라 텅 비어있는 지수와 풍도 거긴 붙지 못하고 어떤 생각, 감정, 오감도 붙지 못하는 차원에서의 식별작용을 말해요. 그걸 참나라고 하는데 참나가 엉터리라고 하다 보니까 열반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열반도 의식이 아니다 했는데 지금 부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의식은 무한하고 볼 수 없고 모든 곳에서 빛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수와 풍이 설 수가 없고 또 길다 짧다 미세하다 거칠다 아름답다 더럽다 하는 모든 수상행식의 작용이에요. 이게 정신작용. 물질작용과 정신작용 즉 정신과 물질 오온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자리다. 오온이 없는데 식별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번역하는 분들이 헷갈려하는 겁니다. 앞에 의식을 날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오온 안에 식별만 생각하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식하면 모두 오온 안에 식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번역하는 분들이요. 대표적으로 참나 공격하는 그런 분들 중에 공격하는 분들 논리가 이거예요. 니네 참나라고 하는 거 그게 공적영지라고? 공적영지는 오온밖에 없으니까 현상계에는 오온 중에 식일 뿐이야 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이걸 번역하니까 갑자기 부처님이 식은 무한하고 볼 수 없고 모든 것에서 빛난다 그러니까 이 식 못 감당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말씀이 이상한데? 오늘따라 이상한데? 바꿔야겠다. 열반으로 바꿔버리거나 설명 이상한 설명을 자꾸 보태는 겁니다. 여기다. 이해되세요? 이건 참나예요. 참나 그냥. 순수의식은 오온이 소멸된 자리에서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또 세기를 박습니다. 한 번 더 아르마리에 해당되는 식별 얘기를 또 해요. 아르마리가 소멸하면 모두 남김없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앞뒤 말이 안 맞다. 아르마리는 무한하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 또 아르마리는 소멸한다고 했다. 말이 안 맞다. 그러니까 앞에 아르마리를 고쳐야겠다. 열반을 안다는 정도의 의미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열반이라고 번역해버립시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석가모니는 제가 항상 주장해왔듯이 저도 이 자료는 최근에 봤어요. 근데 저는 늘 주장했죠. 석가모니가 말한 열반은 순수의식, 공적영지고 석가모니께서 말한 오온의 식은 에고의 식별이다. 요 얘기는 뭐 제가 견성 콘서트 처음 할 때부터 얘기했던 것. 그래서 저도 자료를 이제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당연히 석가모니가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알고 강의했던 건데 자료까지 있길래 이제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석가모니께서 이 자료 가지고요 얘기하시라고요. 석가모니가 참나를 뭐 부정했다? 택도 없는 소리고. 석가모니가 말한 열반은 막 공허한 상태, 어떤 특정한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탐진치가 없는 어떤 무슨 이상한 상태, 참나도 아닌 어떤 상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현상계는 이거밖에 없어요. 육근의 세계와 순수의식, 이거밖에 없어요. 육근의 세계를 떠나면 순수의식만 있는 겁니다. 그걸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열반이라고 하냐? 저 의식에서는 오온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탐진치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참나, 그거를 대승에서 참나라고 부른 것뿐이에요. 왜? 내 모든 의식의 근원이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보세요. 대승 이론이 지금 석가모니랑은 대승이 만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석가모니께서 적극적으로 천명 안 하셔서 그렇지 석가모니의 주장만 따라가면 자, 뒤에 각주 미리 볼까요? 자바암경이네요. 4페이지 각주 1번 보실래요? 자바암경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무엇을 일체라고 하는가? 그거는 눈과 색깔, 귀와 소리, 코와 향기, 혀와 맛, 몸과 감촉, 생각과 법칙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체라고 한다. 이게 재행무상, 재법무아, 일체 개고할 때 그게 다 같은 겁니다. 일체, 재행, 재법 그게 뭐라고요? 육근이에요. 육근. 육근 다른 이름으로는 오온. 육근과 오온은 같은 겁니다. 보세요. 요 색이 오감을 상징하니까 색이 오감이고 나머지 수상행식이 예 의근을 상징하기 때문에 마음과 오감 플러스 해놓으면 이 육근이죠. 그래서 오온은 마음 쪽을 더 세분화해 놓은 거고 육근은 오감 쪽을 더 세분화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육근과 오온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당신들한테 있어서 일체 즉 이 우주라는 거는 당신들이 경험한 거, 본 거, 들은 거, 맛본 거, 냄새 맡은 거, 만져본 거 플러스 거기에 대해서 느끼고 좋다 싫다 느끼고 개념화하고 의지 품고 식별했던 거 이거 합치면 육근 이거밖에 없다. 그럼 석가모니는 이미 일체 유심조를 전제하고 얘기하셨다고 봐야죠. 말은 구체적으로 법공이라고 안 하셨어도 좀 머리 있으면 이해되시죠? 터무니없는데 뭐 이런 생각 안 드시죠? 끝까지 끝까지 열반을 의식이 아니라고 부정하려고 덤비면 열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석가모니가 말한 열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찾는 열반이 간단해요. 지금 제가 우리 학당에서 하는 실험 해보세요. 오감 작용과 이 오감과 생각 감정에 대해서 이게 지금 생각 감정이요. 이쪽이 오감이고. 생각, 감정, 오감에 대해서 몰라라고 해서 다 부정해버렸을 때 뭐가 남을까요? 그거 남는 놈이 열반 아닙니까? 오온을 다 부정해버렸을 때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렇다면 석가모니께서는 열반을 얻으신 게 아니라 의식의 단절을 얻으신 거예요, 그냥. 무슨 기절에 빠진 상태 같은 곳에 들어가신 거예요. 말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그게 수행일까요? 아니에요. 오온을 내다버리고 나면 진짜 순수의식이 드러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온만 몰라 해버리면 순수의식이 드러나요. 생각, 감정, 오감과 접속이 끊어지면 접속이 끊어진 상태에 분명히 의식이 더 영롱하게 존재합니다. 그걸 열반이라고 석가모니께서 하신 모든 것에서 빛나는 의식 볼 수도 없고 무한하고 거긴 불생불멸이라. 왜 불생불멸이라는 말을 썼냐면 다른 곳에서는 석가모니께서 열반의 세계는 불생불멸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세계가 있다. 이 세계가 있으니까 내가 본 이 탐진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 거다. 거기서도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이건 독자적 실체가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열반을 개념의 유의로 활용하시고 있어요. 자기도 열반에 들지 않으면서 많은 분들도 열반에 들 수 없게 막아버려요. 빛나는 의식이 순수 의식이 열반이라고? 아니야. 열반은 그런 게 아니야. 열반은 탐진치가 없는 그 어떤 무언가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야.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열반을 찾고 있어요. 탐진치가 완벽히 사라진 어떤 상태를 찾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찾는다니까요. 죽기 전에도 여러분 숨 쉬고 싶으실걸요. 그것도 욕망입니다. 그럼 이거 빨리 쉬어야겠는데. 이거 욕망이죠. 안 쉬면 답답한 건 분노고 숨 쉬는 것에 시야가 좁아진 건 치고. 이해되시죠? 탐진치 없이 우린 못 살아요. 근데 탐진치 없는 세계를 찾은 이 현상계에서 찾을 수 없는 걸 찾으니까 요즘 아라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떠세요? 재밌지 않습니까? 요 자료를 그 학교를 가야 돼요. 저기 현진이 박사과정에 있거든요. 동국대 불교학과. 이거를 우리나라 서양인이 자료를 찾아놨더래요. 서양 학자가 열반 인지라고 하면서 열반은 의식이라는 주장을 하려고 이런 자료를 찾았더래요. 이거 그냥 제 주장만이 아니에요. 이런 자료를 찾아가지고 열반은 의식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지만 저는 맞는 말이다. 감사하다는 이런 자료를 또 뒤져서 찾아서. 그래서 이제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좀 참고하시고. 오늘은 좀 빨리 쉴까요? 5분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